Llega el momento de recibir a unos invitados muy especiales. Han sido 5 veces campeones de danza sobre el hielo en Francia. 4 veces campeones de Europa. 3 veces campeones del mundo. Y medalla de plata en los Juegos Olímpicos 2018. Gabriela Papadakis y Guillaume Sisseron. Guillaume Sisseron y Gabriela Papadakis. Ah, 전 이 선수들이 평창에서 연기를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려요. 예. 금메달을 차지했던 스캇 모이어 테사보츠 선수와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쳤었죠. 예. 쇼트댄스에서는 이제 2위에 올라섰습니다. 프리댄스에서는 또 1위에 오르면서 그야말로 정말 금메달, 은메달 굉장히 치열했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이상 사고가 좀 있었죠. 네, 그렇지만 또 굉장히 뛰어난 정신력으로 그렇습니다. 또 호흡이 굉장히 좋았고요. 예. 잘 마무리를 해서 멘탈 없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연기를 펼치면서 결국에는 쇼댄스 2위까지 차지했었던 시스론과 파파다키스입니다. 프리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봤잖아요. 예. 정말 흡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한 번 보면 빠져나올 수 있는 네.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이제 2010년부터 지금 8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호흡을 맞춰오고 있기에 더욱더 빛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함께 호흡 맞추는 기간이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우승을 차지했었던 시즈론과 파파다키스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준 기용 시즈론과 가브리엘라 파파다키스. 프랑스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15,000명 스페인 관객.